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이곳은 남양주 진저곡에 있는 산들 야생화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마치 저의 시골 고향집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쁜 꽃들과 야생화들이 이렇게 가득한 이곳이 다른 매장들처럼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 자체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아스타꽃이 피어있고요. 또 꽁에비룬 꽃도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정말 야생화 매장답게 이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답니다. 이곳을 예쁘른 사장님께서 안내해 주셨어요. 이곳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화분을 굉장히 잘 만드신다고 소개해 주셨답니다. 역시 화분을 잘 만드신다고 하더니 이런 것 또한 만들어 놓은 솜씨가 대단하시죠? 항아리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산들 야생화 사장님의 영혼이 담긴 듯한 와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막 올려놓은 듯 하지만 너무나도 멋스럽고 우아하다랄까요? 이렇게 찔레 장미를 또 심어 놓으셨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내내 너무나도 행복했답니다. 또 보는 맛도 났고요. 이거는 와인컵 지선이에요. 딸랑 요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냥 풀분에 이 아이 처음부터 데려온 아이를 그냥 이대로 놓으셨나봐요. 여기도 이렇게 꽁에비름을 심어 놓으셨네요. 요 자체를 너무 멋스럽죠. 정말 멋지네요. 요거는 잘라낸 항아리 조각들 잘라낸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화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솜씨도 좋으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 놓으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발상을 어디에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화분도 사장님 만드셨대요. 이곳 화분들은 거의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이렇게 이것도 잘라내는 이 모습도 정말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너무나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또 저렇게 버려지는 전화기에 또 저기다가 하초를 또 올려놓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바닥도 다 그냥 이렇게 풀인 듯 하지만 이것 또한 야생화겠죠? 이렇게 이끼도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답니다. 어때요? 우리 고은님들도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공간이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오늘 제가 화분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그런데 화분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공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먼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에도 정말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보고 있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은남국화가 한아름 이렇게 피어 있고요. 여기 은남국화입니다. 은남국화 번식이 잘 되는 거 아시죠? 한두 개만 심어놔도 한아름 금방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해국이에요. 얼굴이 큰 해국. 해국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왠지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죠? 안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사장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큰 롱훈에 마석줄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꽤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멋있어요. 자,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우리 고님들 끝까지 영상 한번 같이 봐주세요. 보시는 내내 아마 행복하게 힐링 시간이 되실 듯 합니다. 앞으로 제가 산들 야생화의 구석구석 정말 사장님의 솜씨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볼거리가 많고 예쁜 것들이 많은 이곳 산들 야생화 우리 고님들 많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화분을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은님들 보시는 내내 행복하셨나요? 우리 고은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